네, 오늘 마가복음 여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오늘까지 다섯 번째 시간인데 아직 1장 20절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1장 지금까지의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 세례 요한이 주 얘기를 예비하는 자로 마가복음 1장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는 장소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과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나님과 더 아주 단독자로서 서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전적인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와 또 광야에서의 시험, 이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공생애 시작의 첫 번째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투옥에 관한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면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통치자는 에게 그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헤롯이라고 나올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통치자 헤롯과 또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의 헤롯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로, 이 아들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을 했어요. 헤롯 아버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네 아들이 이제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은 이두메 지역,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네 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헤롯의 가문은 그 이전부터 그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이나 이런 것들이 여럿 일어나면서 굉장히 족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까 그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죠.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성경에는 헤로디아라고 나오죠. 헤로디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헤롯 빌립은 어떻게 보면 그네 아들 중에서는 어떤 권세가 가장 약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세 왕은 이게 지역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치를 했는데, 헤롯 빌립은 특별한 지역을 분할받지 못하고 사실은 그 아들 빌립 2세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좀그 굳건한 그 왕좌를 지킨 아들입니다.
어쨌든 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그 둘째 아들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었고 헤롯의 안티파스가 가장 그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누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반인륜적인 행동, 이복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 당하게 되어서 그 동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마가복음에 처음에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안에 세례 그 선지자들이 없었던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었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리고 군인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그렇게 인기가 아주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되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역사의 그 전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다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시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요한의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모든 주목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사라지게 되죠. 아마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조금은 섭섭했겠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고 관심받고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떻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그럴 때 아마 조금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저라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떨치기 힘든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죠? 우리가 그 봉사하고 헌신할 때 처음에 마음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정말 정말 내 도움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어느 순간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런 나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좀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그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겨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나의 자리를 세우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누그릴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냥 예수님만 높여지면 된다. 그냥 하나님만 높여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높여지고 내 노고를 누가 알아주고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뭐 그 좋은 영향을 또는 좋은 그 혜택을 받으면 그분에게는 이 일이 누가 이루신 일로 나타날까? 이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만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크거든요. 저는 세례 요한도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어쩌면 세례 요한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누가 나한테 불평을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말고 나는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좀 섭섭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나는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주요 사역, 가장 많이 그리고 전하고자 하셨던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은 병을 치료하거나 뭐 밥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해도 아 그게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적었을까?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황제의 명령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의 명령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하면은 이 로마인들이 딱 읽으면은 아 이거는 황제의 명령을 전파하여라고 들려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거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제 분리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의 명령,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이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의 명령,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황제의 명령이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은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들에게 그 부과된 세금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들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가 어떤 그 나라를 점령을 하거나 하면은 그 점령지에서부터 처음에 막대한 세금을 다 환수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정량의 세금을 계속해서 이제 받는 조건으로 그 지역의 평화를 그 민족의 평화를 지켜줘요. 그래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기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군대를 파견하고 도로를 닦으라라고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로마 시민들에게 이게 복음일까요?
군대를 파견하고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로마의 영토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영토가 확장된다. 그래서 로마가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그들에게 세금도 많아지고 점점 더 부가 로마로 집중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의 복음, 이 명령이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마가는 그 이 로마 황제의 복음과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딱 구분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온 천하에 그 평화를 가져준다라고 이 로마가 로마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로마 중심의 로마 시민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식민지 아니면은 약소 민족들에게는 수탈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억압의 소식이었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만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마가의 선포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그렇게 로마 황제, 로마 시민들을 위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은 특정 다수의 부와 그 쾌락 어떤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특히 한국교회가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얼마 전에 또 이 설문조사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 대선 기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2020년 1월 그러니까는 우리 코로나가 이제 터지는 막 그때는 31.8%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지나고 또 이번에 대선 지나면서 2022년 그러니까 지금 4월달에 조사된 거는 18.1%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가 안 돼요.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는 60%가 넘어요. 다른 아주 작은 그런 종교들도 한 18% 뭐, 막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가 지금 그 정도 수준. 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는 팬데믹 때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우리 뭐 그동안에 그렇게 뭘 기독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만 노출되고 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의 어떤 양분된 모습들 또 이번 대선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또 추락하게 만드는 또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여러 단어들 중에 핵심 단어가 뭐로 나왔냐면은 배타적이라고 나왔습니다. 배타적. 저희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사회에서는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만을 위한 로마의 복음을 우리는 혹시 갖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만 너무 기쁜 소식을 취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스스로 좀 자책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또 가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로마의 복음은요. 로마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둘러싸이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도 나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로마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하는 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그 크로노스, 다시 말해서 어떤 1분 1초 뭐 1분 1초 1분 1시간 이런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예정되어진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떨 때는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저녁에 이런 말씀드려서 화장실 들어갈 때 1분하고 나올 때 1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1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밖으로 나오면 이제 다시 평상시 시간으로 가는데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분 똑같은 1분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1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1분이 굉장히 특별한 1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이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의 때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리고 어떤 그 예정되어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때가 찼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어느 순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까운 어느 시간에 이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특정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여러분 딱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천국 갈 시간이 다 되었다. 예. 사실은 그 말도 맞긴 맞죠. 뭐 죽는데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순서가 없이 어느 순간에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종말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이든 임할 수 있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저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옴을 믿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먼저는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고 그런데 그 돌아서는 것이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정말 그것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그 마음을 그 뭐랄까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한 말에 대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것이 정말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을 너무 막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화나가지고 막 쏟아냈습니다. 우리 불쌍한 남편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의 이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자마자 또 막 쏟아내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뭐 물론 그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면은 속이 막 불불 막 끌어올라서 또 확 쏘아붙일 수 있는데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바로 쏘아붙이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회개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냥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회개를 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의 잘못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것이 입술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 그리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바로 복음 다시 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넘어서서 그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의 직업 너희들의 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이 변하거나 할 것이다라는 바뀔 거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부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들에게는 계속 그들의 어떤 신분이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 그들이 뭔가 갑자기 직업이 바뀌거나 하지 않고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이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그가 어부라는 그것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소명자는요, 소명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뭔가 바뀌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해야지 뭐가 소명을 받은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명은 내 자리에서 불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교사는 학교에서 그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그냥 내가 뭐 먹고 사는 내 직업이었는데 소명을 받은 교사는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는, 또 뭐 주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여기였는데 소명을 받은 주부는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뭔가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거나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자는요,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리고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 그는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18절 말씀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오고요. 20절에도 곧 부르니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요거를 잘못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직업을 뭐 바꿔야 된다든지 다 버려야 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은 자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로 살려면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욕심, 그리고 나의 자아, 이기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받은 자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로마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로마의 복음,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복음을 따르는 자는요, 비울 수가 없어요. 자꾸만 더 채우려고 하지,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지갑 안에다가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지갑을 풀어서 대접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사건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눈 것, 그렇게 분별을 한 것,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분명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큰 은혜고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혹시 로마의 복음, 나를 채워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를 위한 복음을 즐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비워가며 또한 내려놓으며 만민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소명을 받은 자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소명 맡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비워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소명받은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